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쇼크가 지속되면서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 전거래일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한 가운데 특히 코스피에서 하락폭이 더 큰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 가져갈지 또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힌트 함께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모두 다 출회됐습니다. 전거래 외국인 쪽에서 먼저 담은 종목들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두산밥켓을 많이 담았습니다.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밥켓이 증권사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가운데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다는 증권사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밑으로는 삼성전자 쪽으로도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으로도 담았습니다. 이어서 DB하이텍입니다. 전거래일 이슈가 있었는데요. 상장없이 팹리스 부분을 물적 분할한다는 소식에 DB하이텍의 주가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현대차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박스권 장세 이어가는 종목이죠.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거래 부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개별 장세가 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가장 먼저 더 좋은 비즈온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더 좋은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등과 기업 결합 승인 소식에 주가가 13%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대한항공입니다.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심사를 재연장하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주가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도 기관 쪽에서 담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 밥켓이 증권사 보유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밑으로는 자동차 관련주 기아 그리고 KB금융 쪽으로도 기관이 담았네요. 이어서 코스피상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대형주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가장 먼저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 두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쪽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네, 전거래 미증시에서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한 가운데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성장주 두 종목이 모두 다 하락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주가는 4%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전거래일 반도체 관련주들의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도 SK하이닉스를 많이 팔았네요. 밑으로는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던 종목입니다. 리튬 관련주 금양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금양은 전거래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투톱 쪽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네, 두산 밥켓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또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성장주 두 종목 쪽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쪽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상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상 특징주는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이 팹리스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주식회사 DB팹리스를 설립하기로 한 가운데 분사로 인한 매출 감소 없이 고부가 제품군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이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차전지 관련주를 일단 많이 담았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LNF를 많이 담았는데요. 전거래 유럽의 CRMA 법안에 대한 기대감에 폐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밑으로는 미래 나노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튬 기대감과 또 포스코 케미칼 발수의 기대감에 미래 나노틱의 주가는 전거래 23%대 강세로 마감을 했네요. 밑으로는 YTN입니다. YTN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가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JYP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SM을 담았습니다. SM의 공개 매수에 카카오가 참여하는 가운데 SM의 주가는 15만 원 선대를 넘어섰습니다. 밑으로는 BH입니다. 전거래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또 중국 측에서 휴대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BH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미트로는 셀트리온 그룹의 두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도 기관이 담았고요. 마지막으로 휴마시스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기관과는 반대로 SM을 많이 팔았습니다. 미트로는 에코프로 BM 쪽으로도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BH를 많이 담았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많이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많이 담은 종목이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도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리보세라닙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HLB 쪽으로는 전거래일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2차전지 관련주들 쪽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습니다.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에코프로 그리고 LNF, 에코프로 BM까지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반도체 관련주 동진세미캠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거래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한 가운데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YTN까지도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미래 나노텍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수혜주로 꼽히는 미래 나노텍이 최근 포스코 케미칼의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은 물론 리튬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